문제 봐봐. 어떤 화학 반응에서 반응물의 농도가 반으로 줄어드는데 T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초기 반응물의 농도가 64, 이거 뭐라고 읽어요? mm? mm? 그냥 미터 m이라고 하고요. 64미터 m. 아, 몰 몰라 몰? 그냥 mm 아니야? 64mm이었는데 8시간 이후에는 8mm로 줄어든다고 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몰라도 상관없겠지만 저거 만약에 뭐 이렇게 나왔을 때 너네 64kg 이렇게 읽어? 킬로그램. 킬로그램 이렇게 읽잖아. 되게 똑같지. 화학을 안 배웠으면 모를 수 있죠. 몰이라 그래요. 몰. 몰이요? 몰. 몰리. 왜 그러지? 아무튼 같은 조건에서 16시간 동안 반응을 진행시켰다면 이때 반응물의 농도는, 그러니까 농도라고 나왔기 때문에 소금을 농도 그런 문제처럼 보이면 안 되고 이건 전혀 상관없어 농도하고는. 자, 이 문제 풀기 위해서 좀 개념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오늘의 주제는 반감기예요. 반감기. 반으로 감소하는데 얼마만큼의 기간이 필요한가? 반감기라 그래. 반감기. 우선 개념을 잡으려면 그 여러분들 그 나프탈렌 알아요? 나프탈렌? 네. 뭔지 알아요, 이거? 네. 박하사탕처럼 생겼어. 생긴 건. 하얗고. 딱 사탕만 아니야, 그냥. 그렇지. 남자들은, 남자 화장실에서 많이 보지, 이걸. 변기에 이렇게 많이 쏟아져 있거든. 방향제가 되거든. 탈취제, 탈취제. 나프탈렌이라는 거는 예전에는 어떤 용도로 쓰였냐면, 요즘에는 물 먹는 하마가 있어가지고 장롱에다가 그걸 넣어놓잖아. 근데 옛날에는 나프탈렌을 장롱에 넣어놨다고. 그 양파 같은 망이 있어요, 망. 양파망 같은 거. 그 망에다가 나프탈렌을 서너 개 넣어서 옷장에다 이렇게 다 걸어놓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 요즘에는 그 나프탈렌을 안 쓰고 그걸 저 물 먹는 하마 쓰는데, 옛날에는 요 하얀색 고체 덩어리 나프탈렌 장롱에 넣어놓으면 얘가 이렇게 날아가서 없어져요. 이걸 이제 뭐라 그러죠, 이거를? 승화라고 하죠. 고체가 바로 기체가 되는 거. 자, 봐. 내가 만약에 10g짜리 나프탈렌을 하나를 딱 걸어놨어. 근데 한 달이 지난 후에 얘가 5g이 됐어. 반으로 줄어들었지? 얼마큼 시간이 걸렸죠? 한 달.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이 나프탈렌의 반감기는 1개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개월. 여기까지 해야 돼? 네. 근데 이 10g이 5g이 되는데 걸린 기간이 1개월이면 또 1개월 후에는 나프탈렌이 얼마큼 남아 있을까? 근데 선생님 저번에 그 말했어요. 이거 얘기했지 잠깐. 그러니까 봐봐. 문제는 선생님 뭐라 했죠? 반감기라고 그랬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10g이 5g이 줄었네. 그러면 또 한 달 지나면 5g이 줄겠네 해서 0g이라고 말하는 거는 반감기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5g이 그냥 없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또 5g이 없었다고 하면 남아있는 게 없겠구나. 그래서 0g이 남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고. 반으로 줄어드는데 한 달이 걸린다 했기 때문에, 자, 5g 상태에서 또 한 달이 지나면 2.5g이 남아있는 거야. 2.5g. 여기까지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최초의 나프탈렌의 양을 A라고 하면 요건 얼마지? 2분의 1 A죠? 2분의 1. 요건 얼마예요? 4분의 1A. 4분의 1A인데 우리가 좀 배운 대로 몇십 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네. 자, 여기서 A가 2분의 1 A가 되고 2분의 1 A가 2분의 1 제곱 A가 되고, 그럼 만약에 또 한 달이 또 지났다 그러면 1.25g 남고, 그거는 2분의 1의 3제곱 A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네. 자, 어떻게 줄어든다고? 어떻게? 반으로 줄어든다고, 반으로. 그러니까 원래 질량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는 건데, 문제는, 잘 봐. 여기서 여러분들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단위의 개념이 있는데, 이게 1개월이 아니라 3개월일 수도 있겠죠. 네. 잘 들어요. 자, 이게 1월 1일이야, 1월 1일. 자, 이 나프탈렌의 반감기가 3개월이다. 자, 5g이 되는 시점은 몇 월 며칠이에요? 4월 1일. 4월 1일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2.5g 되는 거. 7월 1일. 7월 1일이라고 하겠죠. 그럼 요 중간에도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문제라고.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3개월 후에, 물론 뭐 물리적인 현상에서 수치적으로 딱딱 떨어지진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좀 간단하게 수학적으로 모델링 하는 거니까 3개월 후에 정확히 절반이 된다고 했을 때 1개월 후에는 양이 얼마일까? 요를 생각해 보자는 거야. 2분의 1 곱했잖아. 또 2분의 1 곱했잖아. 그러니까 2분의 1 계속 곱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3을 대입했을 때 2분의 1이 나와야 되겠지.
자, 잘 생각해봐. 내가 남아있는 양을 구하려면 X 독립변수는 몇 개월 후인지 요걸 집어넣어야죠. 네. 요걸 X라고 하자고, 요걸 X. 나오는 Y 값은 A에다가 곱해야, 이런 게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다가 뭘 곱해야 이게 될까? 그걸 생각해 본단 말이야. 그거를. 요거 2분의 1의 몇 승이에요? 1승. 1승. 요거는? 2승. 3일 때 1이고, 그지? 자, 봐. 3일 때 1이고, 1. 1, 1, 1, 1, 1, 1, 1, 1. 6일 때 2가 돼야 되지. 그럼 요게 X계열이면 어떻게 될까? X계열이면. 다시요. 언제야, 그 다음에? 10? 10월인가? 아. 몇 그램 남아? 1점, 아니, 맞나? 1.25g. 이게 2분의 1의 몇 승이에요? 3승. 3승 A야. 여러분들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거 묻는 거예요, 지금. 생각을 해야 돼, 대신에. 자, X를 뭐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이게 나와야 돼. 아, 네. X에다 뭐 집어넣으면? 6. 6 집어넣으면 이게 나와야 돼. X에다 뭐 집어넣으면? 9. 9 집어넣으면 이게 나와야 돼. X가 3일 때 1, 6일 때 2, 9일 때 3. 됐니? 그러면 X가 15면 여기 뭐야? 5, 그렇지, 5. 네. 관계식 찾았어, 이제? 네. 그럼 X개월 후에는, X개월 후에는, 바로 나오면 뭐, X개월 후. 남아있는 양은 얼마야? 아유, 요대로 쓰면 되죠, 요대로. 다시 해줘. 자, 요게 X가 얼마면? 3일 때 얼마? 1. 3, 1. 3, 1. 3, 1. 3, 1. 3, 1. 자, 뭐일 때? 6일 때 2. 6, 2. 6, 2. 3, 1. 3, 1. 6, 2. 6, 2. 안 보여, 아직도? 9일 때 3. 그럼 12일 때? 4. 30. 10. 됐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서 넣어주면 돼? 2분의 1에 3분의 X승 A 하면 될 거 아니야. 요거 찾는 거, 요거.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자, 여기서 3이 뭐예요? 3, 분모. 반관계. 네. 반관계가 문제에서 등장하면 그걸 여기다 분모에다 넣어주면 돼. 다시 해볼까? 자, 다시 하면 금방 될 거야, 이제. 보통은 탄소 동위 원소의 뭐, 남아있는 뭐, 방사성 원소의 양,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많이 되는데, 그 문제 있을 거예요. 만약에 보세요. 반감기는 문제에서 줘요? 반감기 주지 않았니? 네. T시간이, T시간. T시간이 반으로 주는데 걸리는 시간이잖아. 반감기가 T야, 여기서. 반감기가 만약에 2500년을 해보자, 2500년. 어떤 탄소 동위 원소의 질량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2500년이래. 그럼 현재 우리가 어떤 유골을 발견했는데, 무슨 문화재를 뭐 발견했는데, 거기 남아있는 탄소 동위 원소 양을 측정하면은, 이 탄소 동위 원소 최초의 질량이 얼마인지를 그 값을 이론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면, 역산을 해가지고 이게 언제적에 땅에 묻힌 건지 계산할 수 있겠지. 네. 실제로 그렇게 해, 고고학자들이. 자, 최초 질량을 M0라고 할게, M0. 그러면 X년 후 남아있는 양은 얼마일까? 이거를 FX라고 하자고. 그럼 FX식은 어떻게 될까? 방금 해봤잖아. 반으로 줄어드는 거니까 무조건 2분의 1을 곱해야 돼. 어디다가? M0에다가. 이게 최초의 질량이면 여기다 2분의 1을 갖다 곱하면 은 절반이잖아. 그러니까 2분의 1은 무조건 붙어요. 자, 반감기가 몇 년? 2500년. 근데 이게 단위가 어떤가 봐봐, 단위가. 여기도 년이고, 여기도 년이지? 네. 똑같아야 되죠. 지수를 신경 써서 써자. 지수. 얼마 써야 돼, 여기다가? 2500분의 예. X 곱하기 M0 이렇게 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X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2500 집어넣으면. 자, 2500분의 2500이니까 정확히 1이잖아. 네. 딱 절반 되잖아. 그럼 몇 년 후에? 두 배 하면 몇 년 후에? 5000년. 여기다 5000 집어넣으면. 2500분의 5000이니까 정확히 2 딱 되잖아. 그럼 4분의 1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반감기 공식이라고. 반감기 공식. 그래서 문제에서는 출제를 어떻게 해주냐면, 자, 보세요. 보통 반감기가
뭐 시간도 나오고 뭐 초도 나오고 월도 나오고 연도 나오겠지만 실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게 되면은 거기 나오는 이 예제 상황은 진짜 존재하는 걸 준단 말이야. 없는 걸 만들진 않는다고. 그래서 상당히 크게 나와요. 그래서 뭐가 먼저 나오냐면 반감기 문제에서는 첫 번째로 반감기를 줘. 반감기를 뭐로 잡을까? Large T 이렇게 잡는다. Large T. 반감기 Large T. 그 다음에 최초의 여기서는 농도로 했죠. 좀 흔한 문제긴 한데 최초의 양으로 할게요. 최초의 양을 A로 잡아. 최초의 양 A로. 그 다음에 항상 문제는 뭐니? 아 이게 그러면 X년 후에 얼마나 남아있어? 하는 그 기간을 독립변수로 주겠지? 그러니까 뭐랄까 흐르는 시간. 아이씨. 아 경과시간 하자. 경과시간을 X로 놓으세요. 그리고 남아있는 양을 Y로 하면 되겠지 뭐 Y. 그 요 네 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식을 문제 풀 때 찾으면 안 돼. 그냥 바로 쓸 줄 알아야 돼. 자, Y는 어떻게 된다고? 반감기니까 2분의 1에 T분의 X승 곱하기 A 이렇게 하면 된다고. 무슨 함수야? 지수함수잖아. 그래서 지수함수 파트에서 반감기가 항상 나오는 거야.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전 최초 질량에다가 최초의 양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근데 2분의 1에 1승을 곱할 거냐, 2승을 곱할 거냐, 3승을 곱할 거냐 이게 문제잖아. 그치? 근데 반감기를 따로 준단 말이야. 반감기 만약에 5개월이다. 그리고 뭐 6개월 후에 양을 구하세요 하면은 그다음 5분의 2 곱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 분모 자리 여기에 반감기가 들어간다고 요거 좀 잊지 말라고. 그리고 이 내용은 암기사항이야. 문제 풀 때 찾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알고 가는 거야. 알고. 됐죠? 그럼 이 문제 봐봐. 농도가 반으로 줄어드는데 T 시간이 걸린다고 하자. 그러니까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가? 소문자 T 넣어주면 되고. 초기 반응물의 농도가 64. 여기다 뭐 넣어요, 여기다가? 64. 됐죠? 64. 그 다음에 8시간 후에는 8로 줄어든대. 여기다가 뭐 넣고? 8. 여기다 뭐 넣고? 8.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컨디션 조건 나왔죠. 8로 줄어들었다. 언제? 2분의 1에 T분의 8 곱하기 64.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반감기를 구하는 거지. 여기 문자는 T밖에 없잖아. 반감기를 구하는 거지, 여기서. T가 얼마면 돼요? 아, 야, 그게 쉬운 거, 그게 쉬운 거야, 쉬운 거. 64로 나눠줘도 되고. 64 나눠주면 얼마야? 8분의 1은 2분의 1에 몇 승이야? 3승이잖아. 이게 3이잖아. 2분의 1에 3승이. 그러니까 요 T분의 8이 3이니까 반감기는 얼마야, 반감기는? 3분의 8 하면 된다고. 같은 조건에서 16시간 동안 반응을 진행시켰다면 남아있는 반응물의 농도는? 그러니까 공식만 알면 간단한 문제죠. 몇 시간? 2분의 1에 반감기가 얼마라고요? 3분의 8. 그리고 몇 시간 후에? 16시간, 16시간.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M. 잠깐만요. 64. 미안. 64M. M은 뺐어, 그냥. 어차피 M은 달라 붙어 있는 거지. 이게 얼마죠? 계산 안 돼? 네. 얼마야? 야, 3분의 8분의 1분의 16. 3분의 8이었구나. 이게 2잖아. 2분의 36. 어머나. 6, 그냥 6. 6. 이게 얼마? 6. 2분의 6 승이 얼마야? 64분의 1. 계산하면 얼마나? 1. 답 몇 번? 1번. 1몰. 1밀리몰. 밀리. 몰. 그 반감기 문제는 나왔다 하면 그냥 식 써서 그냥 대입하면 끝나. 근데 이거를 반감기의 개념을 모르고 여기 나와 있는 조건을 가지고 이 식을 처음부터 너네가 문제를 풀면서 만들려고 하면 이게 만들어지겠냐고. 반감기는 외우세요, 이거.
자, 다시 한 번. 자, 반감기가 300년이래. 그 시간 어떻게 세우라고? 2분의 1. 2분의 1에 300분의 변수. 이 x가 뭐야? 시간. 곱하기 최초의 양. 이렇게 하면 돼. 그럼 300 집어넣으면은 이게 1이니까 2분의 1 절반 맞잖아. 그 시간 만들어진 것도 이유 알 수 있잖아. 그지?